안녕하세요. 엄마의 풍선 아트입니다. 오늘은 예쁜 활, 그리고 화살, 이렇게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끝을 이렇게 그냥 뒀더니 아주 잘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예쁜 화살 만들어서 재밌는 놀이 해보도록 하죠. 자, 먼저 260 풍선이 이렇게 다섯 개가 필요합니다. 먼저 이제 활대를 만들어 보면은요. 자, 거의 끝까지 부는데요. 한 2cm 남겨놓고 불어줍니다. 자, 요 정도 이렇게 남겨놓고 불었고요. 처음에 한 2.5cm 방울 만들어서 꼬집어꼬기 이렇게 해서 꼬집어꼬기 하나 하고요. 또 한번 꾹 눌러주고, 자, 꾹 눌러서 이렇게 끝까지 바람이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반을 방울을 만들어서, 자, 반 방울을 만들었고요. 자, 방울 만든 걸 이렇게 잡고 3cm 방울을 이렇게 잡고 같이 돌려줍니다. 이 정도 잡고 돌려주기. 자, 이렇게 돌렸고요. 아무것도 없는 쪽 이걸로 여기를 한 바퀴, 두 바퀴 이렇게 돌려줍니다. 두 바퀴. 그러면 꼬집어꼬기 한거 마냥 이렇게 지금 나왔죠. 자, 이렇게 돌려서, 자, 이렇게 잡고 이제 꽈배기처럼 꼬아줍니다. 자, 이렇게 잡고 돌려줍니다. 자, 이렇게 꽈배기처럼 꼬아서 마지막에 요거랑 똑같은 방울 마지막에 요 똑같은 방울 하나 만들어서 같이 돌려줍니다. 같이 돌려준 다음에 이 안을 한번 통과 빠지지 않게요. 자, 이렇게 이제 활대를 만들었고요. 여기 들어간 꽃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한 20cm 남겨놓고 불어주고요. 꾹 눌러서 8cm 방울 만들어서 접어꼬기, 접어꼬기, 요 꼭지는 안으로 해서 통과, 한 번 더 통과. 자, 하나, 자, 8cm 방울 만들어서 접어꼬기, 8cm 방울 만들어서 접어꼬기. 자, 이렇게 세 개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쭉 좀 이렇게 밀어서 잘라가지고, 자, 요거 마저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 묶어서 한번 좀 밀어주고, 잠깐만요. 요거 이제 한번 묶어주죠. 뭐 그냥 둬도 상관은 없는데, 혹시
자, 이렇게 하나 만들어 놓고요. 자, 8cm 방울 만들어서 접어보기. 꼭지 1번 통과 2번 통과 8cm 방울 만들어서 접어보기 꾹 하고 8cm 방울 만들어서 접어보기. 자, 이렇게 3개를 만들었습니다. 요 나머지는 바람 빼주고요. 자, 요거 두 개를 이렇게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일공풍선 하나 가지고 와서 끝까지 불어줍니다. 자, 끝까지 불었고요. 여기 묶지 말고 이렇게 잡고 있습니다. 잡고 있다가 요 끄트머리에 3cm 방울 하나 만들어서 여기 이렇게 끼워주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바람을 빼줍니다. 바람을 뺄 텐데요. 여 끝에서부터 눌러가면서 바람을 빼줍니다. 이렇게 끝에서부터 눌러가면서 바람을 빼줍니다. 자, 어디까지 빼주냐면 요 정도 방울이 남았을 때까지 이렇게 방울 묶어주고요. 방울 이제 여기 꽃에 또 끼워줍니다. 자, 꽃에 끼워주고 요 꼭지 이렇게 잡고 한번 돌려서 동글동글하게 만들어줍니다. 자, 이렇게 이제 여기 잡고 자, 하나는 이쪽으로 가지고 와서 여기 타이트하게 잡아달려서 자, 이렇게 이제 자리를 잡고 뒤에는 여기 자, 이렇게 자, 그런 다음에 이제 활이죠. 자, 이 정도 이렇게 남겨놓고 불었고요. 꾹 눌러주고 3cm 방울 꼬집어꼬기 꾹 누르고 하나 더 만듭니다. 자, 3cm 방울 두 개를 만들었고요. 요 꼭지를 돌려서 그리고 이제 이거를 길게 이렇게 그냥 이렇게 두어도 잘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여기를 잡고 쏘는 겁니다. 그래서 화살놀이
예쁜 화살놀이를 한번 이렇게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기가 만약에 저기 타이트하게 안 되면 돌아다니니까 타이트하게. 만약에 이렇게 좀 느슨하다 하면 한 바퀴 돌려주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활과 화살, 꽃활 화살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예쁘게 만들어서 재밌는 놀이 한번 해보세요. 감사합니다.